안녕하세요. 1타입니다. 본 컨텐츠는 주식 관심 종목을 정하고 익절과 손절 데이터를 복기로 만들어 올리는 시간입니다.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음봉 매수나 눌림목 매수로 선정된 종목 위주로 올립니다. 수급이 몰린 급등주 매수와 하락하여 단기 또는 장기 저점을 만든 음봉 매수의 장단점이 있지만 먼저 이번 시간은 음봉 매수로 관심 종목을 선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심 종목은 실제 매수가 아닌 이길 시초가를 매수가로 산정합니다. 단 전일 종가 기준 5% 이상 갭상승 시 매수를 안 합니다. 2. 관심 종목은 매수일 포함 5거래일 안에 고가가 2% 이상 수익이면 승. 5거래일 후 종가가 본전이면 무, 손실이면 패로 기록됩니다. 3. 데이터는 매수가 대비 고가와 승률이 기록됩니다. 본 코너는 말 그대로 관심을 가질 종목을 보는 것이고, 절대 매수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목의 매수 매도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타의 주관적 관심 종목으로 승률을 보는 시간이니, 관심과 참고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